저기요, 5, 6, 7, 8이 아주 중요하다 했죠? 5, 6, 여기서 이렇게 대고 있어야 돼. 7, 8 할 때 뛰어. 뛰면서 요렇게 여기 미리 9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5, 7, 8, 9, 10, 11,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맞아요. 궁 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확 피면 나중에 여기 엘봇을 요렇게 요 정도 약간 구글 정도인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대고서 요걸 뛰지 말고 엄지를 뛰지 말고 요렇게 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주 누가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렇게 잘들 하고 계시네. 네,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조금만 더 위로 옳지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지.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힘지게 처음에는 소리를 내서 치셔. 왜냐면은 힘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작게 치는 것과 아예 힘이 없어서 조그맣게 치는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힘껏 치셔요. 그래서 힘을 얻은 다음에 소리를 죽이는 연습을 하자고요. 자, 중머리 실밥 다시 들어가요. 시작. 그러면은 그냥 빈 궁만 치면 되게 재미없으니까 저 소리를 제가 단가를 한곡 해드릴 테니까 우리 손 선생님께서 리드를 하실 거예요. 중머리를 우리 저 손 선생님을 저기 살짝 커닝 해가면서 그 중머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단가를 한곡 해드릴게요. 소리에 맞춰서 북을 칠 때는 또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박을 좀 선도 하시지요. 너무 늦게 치지 말고. 자, 같이 칩니다. 우리 성군 해야군
살살이가 물러 그리고 여기 우리 흥보 마눌님처럼 그렇게 사실 잘하시네. 사실은 저기를 그 취임새를 사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북 장단 안 틀리고 치기도 얼마나 그게 어렵고 그러는데 순서 여기도 힘든데 그 뭐이 여유 있게 저렇게. 취임새를 하시겠습니까?